전국 8도 식객 한자리에 불러 모은 두 번째 대박 메뉴. 오! 이야. 김 모락모락 나는 찜기 속 옹골지게 모여있는 각종 해산물. 일단 눈부터 즐겁네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어, 아니에요? 해물찜 뒤를 이어 등장한 어, 것은 또 해물찜. 오징어의 낙지까지 바다의 진미 해산물이 듬뿍 담긴 2단 해물찜. 나접수소 두 팔 벌린 해산물들 앞에 두고 망설이지 마시지요. 가리비 있죠, 오징어 있죠, 전복 있죠, 키조개 있죠. 정말 해물이 많아서요. 이게 또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직도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해물찜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보양식계의 절대강자 닭백숙. 한층 한층 맛있는 것들로만 채운 오늘의 대박 메뉴 3단 해물찜. 닭은 역시 들고 뜯어야 제맛. 마무리로 진한 국물 한 모금 들이키면 엄지가 쳐. 이게 1단, 2단, 3단이라 진인적 푸짐하고요. 안에 해물이 오징어, 낙지, 전복, 그리고 안에 닭까지 있어서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고, 최고. 해물찜 같은 경우는 신선하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습니다. 먹었다 하면 칭찬일색인 해물찜의 비법을 찾아 고수의 부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음식 만들 때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흔쾌히 비법을 공개하는 고수. 하지만 봐도 뭔지 모르는 게 함정인데요. 이거는 생강하고 감자를 갈아 놓은 거예요. 감자요? 생강하고 감자가 요리 안에 들어가나요? 생강하고 감자가 요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강과 감자 속에서 드러낸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닭. 닭이 왜 여기서 나오죠? 닭을 생강하고 감자에 센다고요? 감자하고 생강 같은 아린맛 나는 채소가 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냄새를 제거하는 데 특효약인데요. 간 감자와 함께 넣으면 생강이 닭에 착 달라붙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때 감자와 생강은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갈고 찢는 것이 포인트. 기계로 하면 향이 다 죽거든요.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는 향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직접 손으로 갈고 있습니다. 닭 위에 생강과 감자를 덮고 약 30분 재우는데요. 닭의 누린내가 전체의 맛을 해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작업. 다음은 조개를 손질할 차례. 각종 조개는 깨끗이 씻은 후 먹기 좋게 반으로 갈라 찜기에 올리는데요. 이때 조갯살 주변에 붙은 내장을 깔끔히 제거합니다. 조개 내장은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다는군요. 해물을 찔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나무의 고장인 담양에서 직접 구해온 대나무 찜기인데요. 그냥 찜기가 아니라 대나무 찜기를 사용하는데요. 대나무 찜기로 찜을 치면요. 해물은 이렇게 비린내를 잡아주고요. 또 해물의 이렇게 촉촉함을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전통의 맛을 살리고 싶어 선택한 대나무 찜기. 대나무의 은은한 향이 배어나와 해산물에 풍미를 더하고 맛이 깊어지는 반면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대나무 향도 이렇게 사라지고 불에 그을리게 되면 대나무 자체가 이렇게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하고.